네, 한국 치매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내 몸을 살리는 건강 상식 100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불면증으로 죽지는 않는다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. 또 그중에는 이러다가 또 죽는 것은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. 또 그런가 하면 불면증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다는 그 이야기도 있다.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? 불면증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몇 시간쯤 자면은 건강에 좋은지 생각을 해보자. 건강한 사람 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한 자료가 있다. 그에 따르면 약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고 또 한다. 그러면은 그 평균 수명 한 수면이 한 7시간 정도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수면을 7시간 정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? 최근 그 수면 시간과 질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수면 시간이 아주 부족하면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그 병에 쉽게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. 하지만 대부분은 수면 시간이 또 부족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또 결론인 듯도 하다.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게다가 불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도 수면제를 처방해줄 뿐이다. 수면제를 항상 상시 복용하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또 통계도 있으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 할수 있는 좋은 치유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낮잠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. 그 결과 수면 시간에 관계없이 늘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년 후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7%나 낮았다고 한다. 그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독서라도 하면 어떨까? 독서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잠은 낮에 자는 것이 또 어떨까?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면 시간과 그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그 도표도 나와 있는데,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간은 남녀 모두 7시간이죠. 그 다음에 100만 명 실태 조사의 결과 7시간 수면을 일로 봤을 때의 사망률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7시간 같은 자는 그 시간이 제일 적당하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